네, 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온 종목들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쪽에 MLCC 수요가 줄어들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삼성전기가 전기차 업종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최대 전기차 제조사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천진 공장에서 전장용 MLCC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비수기임에도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의 화장품 판매 증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는데 예, 중국에서 최대 소비 행사 중 하나죠. 6.18 행사에서 상위 25개 제품 가운데 13개의 제품이 코스맥스의 생산품이라고 합니다. 예, 국내 색조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KB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루센티스의 바이오 시밀러가 임상 3상에서 동등함을 입증했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 루센티스라는 약은요, 안과질환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글로벌 매출이 4조 원대 달하는 약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근당에 대한 이 매출 증대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 조금 쪽을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K캡의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3%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하지만 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14% 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코멘트 함께 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 강판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34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7%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일단 컬러 강판 시장 다변화로 실적 개선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요 410%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강판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난달에 열연 강판의 유통 가격은 현재 130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